김대춘 다시 한번 이영호가 출전할 수 있도록 역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김대춘 연주됩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정말 김대춘 선수 최근에 뭐 예선 각종 예선도 잘 뚫고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입증했었는데 그럼요. 강성 무대에서 2% 오자란 그 마무리만 좀 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김대춘은 충분히 2경 이후에 더 좋아지는 모습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또 이 경기를 이기고 애시간장을 이영호 선수에게 넘겨줄 수 있다면 장비 역할 다한 거고 정말 팀내에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아니에요 김대춘 선수. 자 이제요 그런 복잡한 시나리오가 절대 누구한테 절대선 안 됩니다. 이제 7.3패에 올라오더니요 적어도 70%는 사건에서 모든 종기를 70%인데 여기서 애시간 장면은 없어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데스티네이션입니다. 먼저 아래쪽이 이재호입니다. 노란색 테란 이재호. 이에 맞서는 2대1로 뒤져있는 KTF의 김재춘. 예, 뭐 이재호 선수 뭐 최근에 프로리그에서 저그와 4번 만나서 모두가 이겼었죠. 예, 4전 전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3경기는 메카닉으로만 이겼습니다. 메카닉으로 저그를 가장 잘 이기는 선수 하면 역시 최고는 뭐 어제 이겼던 뭐 신리진 선수가 떠오르고요. 네. 이재호 선수도 그에 못지않은 예, 메카닉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신 선수가 그 이스트로의 김현진 감독의 인터뷰 내용대로 약간은 가볍지만 또 빠른 템포로 나와가지고 상대를 헷갈리게 만드는 엇박자로 막 드론 잡고 흔드는 그런 메카닉이라면 이재호 선수는 뭐 아직까지 막 자기만의 스타일을 완벽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나는 이런 메카닉이야 이런 정도로 메카닉을 자주 쓰진 않지만 꾹 참았다가 막판에 한방 치고 나오는 좀 무거운 메카닉이거든요. 이재호 선수는요. 신 선수가 뭐 저구 상대로 메카닉은 이제 정석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 오늘 이재호 마무리에 무슨 선택을 할죠? 뭐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시작은 본진 안에 서플을 짓는 걸로 봐서는 메카닉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맵은 지금까지는 뭐. 스코어가 11대8로 테란이 조금 앞서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란이 이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간의 위치가 뻔한 인용 맵이고 테란이 할 게 많습니다. 테란이 전략적으로 사용할 게 많다 보니까 뭐 신상문 선수의 투스타 레이스도 있고요. 메카닉도 있고 혹은 전진 배력도 있고요. 이런 네. 가지수에 대한 대비를 저그는 정말 잘해줘야 돼요. 하지만 제일 많이 나왔던 거는 원배럭 벌티 이후에 물량 배스 이렇게 자연히 이어지는 운영이었죠. 테란에게는요. 네, 지금도 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아, 특히 그런 그 안정적인 운영감 네. 이재호 선수 조금 믿음이 가는 선수고요. 네, 성찰 먼저 교체했습니다. 일단 이 맵에서 저그가 힘든 고충을 뭐 겪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배럭을 몰래 또 띄워서 이성은 선수처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그의 이런 드론 정찰은 좀 필수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바로 이제 12멀티를 하면서 드론 정찰 보냈는데 별로 테란이 뭐 전진 배럭이라든지 팔 배럭 혹은 그런 메카닉 플레이도 아니고 아 무난한 앞마당 떠블이구나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김재수 선수 마음이 편할 거예요. 머리 나왔을 때 한번 침이라도 묻혀보겠다는 얘기죠. 드론은요. 그렇죠. 두 방 정도는 때릴 수도 있는데 아 한 번 네, 그렇죠. 욕심분이 다 잡혀요. 네 그렇죠. 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빌드 보자마자 견적 나옵니다. 그냥 원배랑 더블이구나 예, 라는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빠지면서 3회차례 운영을 지금 준비하는 판단 좋습니다. 네. 저글링 타이밍이 늦으니까 아예 대놓고 원머리네 멀티 서로 보니까 벌써 최대한 네. 과감한 데 저글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생산할 필요가 없죠. 굳이 많이 생산할 필요도 없고 이재호 선수 역시 예,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과연 여기서 이재호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에이스 결정전 가면 보나마나 뭐 이영호 나오겠죠. 제가 무슨 뭐 이준 감독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렇거든요. 이기려면 네. 거의 뭐 확실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다른 카드 내밀었다가 지게 됐을 때 리스크를 감안하면 네 이영호 선수가 뭐 거의 확실하죠. 네 그래서 이 김대춘 선수 어떤 팀을 예 정말 이 KTF 매딩에스가 다리 11개 팀 모두를 만나더라도 그냥 에이스 결정전 가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예, 그럴 정도의 포스가 예, 풍기는 이영호 선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MBC 게임 히어로 역시 매 경기마다 조금은 불안할 거예요. 최근 경기에서도 이영호 때문에 몇 번을 고생했습니까? MBC 게임 히어로 끝낼 수 있을 때 이재호 선수가 끝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5전까지 치르는데 KTF는 어느 팀과 경기하든지 간에 두 세트는 유리해요. 그리고 그렇죠. 나머지 세 세트가 문제예요. 무조건 유리한 두 세트. 5세트만 가면 이기는 건데 그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5세트를 가야죠. 4세트 가면 한 세트만 유리하고요. 네 정말
그래서 조기에 경기를 끝낼 수 있을지, 뭐 이번 경기는 굳이 메카닉을 하지 않으면서 예, 천천히 이렇게 오랜만에 예, 바이오닉을 준비하는데요. 이런 김재치 선수는 초중반까지 잘하다가 후반에 그런 안정을 찾아야 할 때 좀 당황을 하는 게 역력하게 좀 경기 내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실수를 좀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아무리 그 필승 카드라고 하더라도 선배나 동료들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더욱 분발해야죠. 결코 원맨팀 오래 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네. 아이 그 이적 저거 두 명도 있고 신예 저거 거기에 또 오늘처럼 화끈한 공격력 보인 박재영 조금만 더 끌어주면 됩니다. 그때까지 영어가 혼자 다 붙이고 난 거 찍어야 되는 다른 팀을 위해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만 더 이런 신예 선수들이 분위기를 차릴 때까지 에이스로서 역할을 잘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고요.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도 이영호 선수 본인은 좀 즐긴다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압박하는 플레이 좋습니다. 노성쿤이에요. 일단은 지금 라바에서 저글링 스피드업을 찍어놨고 저글링이 나온다라면 괜찮아요. 원래 보통 저글링 드론이에요? 이거 한 번에 지금 맨 벌써 다리까지 왔거든요. 아이고 이대로 끝날 뿐이네요. 어디 가나요? 다시 이번인데 시간 갑니다. 시간 1초, 2초, 3초, 4초 시간 가요. 네. 아까 그 저글링 그 라바가 저글링이라고 생각했던 네. 분이에요. 그냥 갔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뒤쪽에 아무튼 네. 메딕까지 오긴 옵니다만 이렇게 되면 메딕이 오게 되면 저글링을 보기 때문에 늦어요. 이럴 때 선수 엇갈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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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지어주는 거예요. 파벳 네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주면서 입구적인 성큼 두 개 세 개 스팸 받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 빨리다. 그냥 이럴 때는 아직 선클 안 만들었어. 시간이 스투팩이 안 됐어요. 곧 있으면 끝납니다. 드론도 나와 있어요. 네 선클 하나 만들어졌고 선클 하나만 더 뒤쪽에 저글링 왔어요. 드론 나와야 돼. 드론이 길방 나야죠. 선클 드론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드론도 높고 되면 어떡. 네 경기 이번 경기도 이거 MSK 면허가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자리 잡았습니다. 다리를 멀쩡히 건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한 두 개까지 네. 넘어왔어요. 네, 하지만 루탈 나왔을 때 해처리까지는 지킬 수 있는 분위기고 스파이어 타이밍이 됐으니까요.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에서 박명수 선수는 역전한 적이 있어요. 네. 루탈 컨트롤로 오죽이 나오려면 네. 저희가 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이겼었거든요. 네, 일단은 루탈이 나오면서 드론 피해는 더 이상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막아야 됩니다. 네. 지금 루탈이 딱 떠야 돼. 드론 더 잡으면 이거 드론, 진짜 답 없어요. 이제 나와도 드론 몇 개 죽고 끝났네요. 루탈 나왔어요. 루탈이 절대 나와가지고 여기서 드론이 거의 안 잡혔고요. 앞마당에 바로 드론이 붙으면서 밀타는 옆으로 가서 이입구는 SCB 차량을 지금 펼쳐야 됩니다. 네. 바로 떠나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지대공 수비 벌써 수비 대처 들어갔고요. 네, 이 무탈 뭉치기로 진짜 계속 괴롭혀야 돼요. 네, 계속 앞마당 입어서 하는 네. 긴 입었습니다. 이재호 선수 역시 마린과 메딕을 뭐 드론을 그렇게까지 많이 원하는 만큼은 잡지 못했거든요. 김재치 선수의 앞마당을 빨리 드론 빼준 플레이가 예, 상황에서는 정말 맞은 예, 그런 모습이었고 드론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좀 희망의 끈을 놓칠 만한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에요. 자, 저 뮤탈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포인트를 따서 최대한 따라가야 됩니다. 김대천. 그런데 방어 라인 점점 두꺼워지고 있어요. 병력과 함께 방어 탑이 하나도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얻은 이득이 있기 때문에 터렛을 아낄 이유가 없는 상태였고요. 네, 그 결과 일단 뭐 지금은 예, 방어 타워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마린 메딕도 많은데 마린 메딕이 멀티를 치러 가도 멀티를 깰 수가 있고 일단 한 번쯤은 예, 맞고 가는 게 좋아야 돼요. 병력이 빠진 상태예요. 앞바닥 쪽으로요. 2조의 병력도 앞바닥에 있습니다. 가타수는 한번 막으려도 괜찮은데 깨버리는 게 날 것 같은데요. 저거 오히려 공격으로 안 왔죠. 10시 수비 견제입니까? 네 그래도 10시에 취소하면 그만이고요. 네. 일단 그렇죠. 본진의 일꾼도 좀 꽤나 네. 좀 괴롭혀지면서 그리고 러커 나오고 나서 천천히 멀티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루탈 저글링으로 저 10시 병력은 그냥 잡아내도 되는 거예요. 취소하고 그렇죠. 이게 나오는 병력은 해처리 취소한 값으로 바꿔줘야죠. 네,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정말 잡으러 가네요. 메딕이 없어서 예, 무난하게 뮤탈 밀어넣으면서 그리고 러커가 나오고 멀티하고 다시 한번 뮤탈을 견제. 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저걸 빼야죠. 그렇죠, 밤에서 붙으면 안 되고요. 네, 한 방 더. 그리고 나서 다시 멀티. 그리고 러커도 수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 컨디션이 나쁘진 않는데요. 네. 자, 김대준이 타격을 입어도 결정타가 치명성을 입은 건 아니고 그런 네. 점수를 또 따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탱크 배치를 띄워서 한 방에 나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이재호 선수가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이게 좋은
그림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자, 지금은 수비할 수 있는 열실을 지킬 수 있는 병력들은 중앙에 대치돼 있습니다. 네, 그렇죠. 러커가 이제 곧 있으면 안마당 지역에서 변태가 될 것이고 조금 더 견제를 해줘야 되는, 예, 그리고 김재추 선수, 반면에 또 이재호 선수는 탱크테리가 그렇게까지 빠른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식을 감안해 볼 때 배슬과 탱크, 마리메드까지 이제는 좀 꼼꼼하게 모아 3방 제대로, 아직 그 저그가 하이브를 갈 수 있는 여유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 하이브가 끝날 타이밍 지금 잡아서 2시? 예, 한 번에 아예 끝내버려야 2시에 돼요. 좀 뭔가요, 노란 거. 아, SC 정찰이었네요. 네. 네. 아까 컨트롤 타워 에드원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드랍십?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퀸스네스 뒤는 모습 보였습니다. 퀸스였지만 네. 지금쯤에는 옵저버가 또 그렇죠. 보네요. 저희 옵저버 네. 제대로 못 찾을 것 같아요. 하이브를 가는 네. 건지 아니면 퀸을 쓰기 위한 것인지 워낙 이재동 선수가 이 맵에서 제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퀸을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지금 만약에 이대로 친다면 퀸스다가 지는 거와 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호 선수는 잘 모아서 잘 나가면 이재호 선수가 여전히 유리한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추 선수는 병력을 좀 숨겨놨다가 병력이 나올 즈음에 앞마당에 러시를 가르면서 시간을 끌어주는 본진 바꾸기 식으로 경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네. 주도권, 선택권은 좀 이재호 선수에게 있다.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첫배슬 스쿼즈 품고 있어요. 스쿼즈 품고 있어요. 아, 곳곳의 털에 유탈이 마땅히 들어갈 곳이 있어 보이지가 않네요. 네. 아, 이러면 무리해서 첫 배스 잡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수비가 돼 있으면 공격할 필요는 없어요. 스쿼지 두 마리가 진짜 잘 붙어있네요. 진짜. 네. 최근에 테란전 집중 연습한 지금 김대춘이거든요. 감 네. 좋아요. 아직 그 감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간 끌어주면서 최대한 러커 확보 센터 싸움 한번 제대로. 이게 바로 이제 그렇죠. 김대춘 선수에게 역전 시나리오인데요. 테란이 약간 실수해주고 저그는 조금 잘 싸워주는 그런 식의 그림이라면 지금 충분히 싸워 이겨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재호 선수는 이제 첫 배스 나오면서 공격 타이밍입니다. 마리나 업그레이드도 돼 있고 적은 업그레이드가 부족할 지금 타이밍. 지금이 바로 테란이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방어력 업그레이드 된 것은 정말 희망적이고 이거 앞대로 그냥 싸워볼만 한데요. 네. 지금 8시 쪽에 다수의 지상병을 배치해놨거든요. 김대춘이 네. 상대편 땅이에요. 저기는. 공격 나눠놨고 테란 올라오는 거 알고 있고 오히려 테란이 슬슬 올라오면서 추가 병력을 계속 합치는 게 더 무서워요.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 올라오다가 저그가 잡아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데요. 네. 네, 일단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여차하면 들어가고 아니면 시간을 최대한 끌어주면서 하이브를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디파일러를 이용을 하겠다는 거죠. 빼서 뒤로 좀 시간 뒤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아예 도망갈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디파일러는 아직 디파일러 마운드가 반 정도밖에 지워지지 않았고요. 당분간 요 체제로 싸워야 되거든요. 뒤로 가면 그 미네랄 보러 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미네랄을 뚫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디파일러 없이 일단은 정면 교전에서 이길 가능성이 네. 상당히 좀 적어 보이고요. 자리 잡을 테란 아니겠습니까? 그럼 중앙에는 병원병 어쩔 겁니까? 내 적이 다 죽는데 어쩔 겁니까? 김대추 선수 중앙병력 안 쓸 겁니까? 그냥 지금 현 상황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시간 끌어야 돼요. 그냥 깨 버러 머리 밀어 패스 러커 빼고 또 빼면서 디파일러로 정면까지 치고 나가야 돼요. 지금 또 풀어야죠. 네. 뒤로. 살려나갈 생각을 없고 살려나갈 수도 없습니다. 최대한 그렇죠. 시간 끌어 병력 줄이는 거예요. 그런 동안 다수 병력은 있죠. 그 희생을 바탕으로 중앙 병력을 보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파일러가 나오고요. 네, 저글링은 아드레날 글랜즈가 되고요. 네, 일단 병력이 너무 적은 게 여전히 불안한 지금 김재춘 선수 그나마 배슬이 많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디파일러의 컨슘만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아직 근데 디파일러가 화면에는 안 잡혔습니다. 이제 막 이제 나오네요. 그런데 옵니다. 야, 진짜 이재 선수 날카로운데요. 자, 아직은 병력들 어떻게든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버티고는 있어요. 디파일러가 나오는 순간 막고 가느냐 시간차. 네, 컨슘 업그레이드 지금 곧 끝날 텐데. 이거 희망적인데요. 칠세거리는 이거 좀 너무 아쉬운 거고요. 막 고대 닥쳐서 나와요. 그럼 숫자와 상관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아까 그 러커들이 허리까지 이거는 우리가 있죠. 스캔. 일단 뭐 스캔이 부족한 것인지 네. 본진의 드랍십으로 다시 한번 교란하기 위한. 자, 이제 뒷발로 준비가 된 것 같죠. 다크섬. 지금 러커가 들어가서 살려야죠. 열시 수비. 열심히 드랍십 날아가는 거 봤어요, 전에. 네. 그리고 무시하고 많이 특공대로, 드랍십은 본진. 우와! 자, 드랍십 잡기! 김대추! 드랍십! 집중력. 네. 드랍십은 본진 가면 되고요. 이건
막아도 막은 게 아닌데요. 그래도 드랍십이라도 아 마무리되는 분위기로 가나요? 거기 중앙에 좀 다세 이전 선수 병력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이전 왜 컨트롤 안 합니까? 아 이전 선수 10시 미네랄 뒤로 들어가면 예 드랍 많이 잡는 거였고 이쪽도 이거 무난하게 막히면서 예. 이쪽에 한방 병력 요 병력을 어떻게 쓰죠? 네, 하지만 시선 끌면서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상당히 먹히고 있고요. 여전히 계속 유리할 겁니다. 몇 번이나 디파일러로 정말 역동적으로 막아주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눈에 보여야 되는 디파일러가 또다시 안 보이고 있어요. 아 뒤에서 성비까지 내려오면 사실 이거 걷어내고 다섯 번째 한번 날리면 네 어 디파일러 어디 가나요? 막판 집중력이 양쪽에 네. 조금씩 실수는 있는데 서로 실수하게 되면 유리했던 이재원은 계속 그대로 붙이는 거죠. 네, 어차피 테란을 센터 가져가면서 저그와 비슷한 타이밍에 두 번째 월대를 가져갑니다. 네, 스타포트 두 개에서 사이언스에서 쏟아지는 상황까지 나오게 되면요 포커스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울트라간 디파일러가 스컬지가 나오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 스컬지 러커 울트라 저글링 러커밖에 못 나와요. 울트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원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적당히 싸우다 안 됩니다. 적당한 승리는 필요 없어요. 패전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김대철은 네. 대승을 거둬야 돼요. 디파일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디파일러는 계속 이래도 걸릴 수밖에 없고 아 빼주면서 네. 아 빼주면서 공간 뒷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병력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재훈은요 역시 누르네요. 거기에 또 드랍시 이거 아프네요. 아, 네. 최소의 병력들이 있습니다. 수비용 일단 미네랄 뒤쪽에 그렇게 본질 언덕에 내려도 어디를 내려도 아 지금 공습 경보 떨어지는 겁니다. 김재춘 자 이재훈 기다리죠. 충분히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반반 싸우면서 대부진 압박하고 있어요. 거의 뭐 인구수 두 배쯤 할 겁니다. 예, 지금 뭐 가지고 있는 병력이 여전히 효율적이지 않은 김대춘 선수예요. 게다가 또 업그레이드 공방 인력 시대에 있어서 오? 정글링이 녹는 거 보세요. 아 이대로 끝날 분위기인데 네, 연수가 뭐 딱 두 배 차이 나는데 막아도 막은 게 아닙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을 벗어나기가 너무나도 어렵네요. 네, 아 본진 쪽이다 곧 입성하겠는데요. 잠시 막았을 뿐이에요. 수비가 된 게 아니라 잠시 시간을 지체했을 뿐입니다. 네, 그나마 보면서 뭐 어디 5시에 혹은 테란 안마당에 러커드랑 간다던지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난하게 센터 싸움만 하게 되면 테란이 그냥 이기는 분위기죠. 네. 아, 네, 빼지도 않아요. 네, 몰래 멀티 하면서 뭐 김재춘 선수 역시 아, 마지막에 말고 꾸고 있는데 곧 있으면 컴플리 센터가 그쪽으로 날아갑니다. 이야, 김재춘 선수 암울하네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여기라도 그냥 수비에 전혀 투자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테고 네. 어떻게든 디파일러를 이용해서 센터를 한번 잡아야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병력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싸울 만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디파일러가 세다고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죽습니다. 네, 수비하기에 급급한 상황만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네, 플레이가 드디어 나오긴 했지만 아, 저 모여있는 사이언스 베스를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 보입니다. 네. 아이고 마리메딕이라도 다 잡아버려야죠. 이럴 때 말씀하신 대로 뭐 두 번째 멀티라도 견제하면서 테란이 병력에선 앞서지만 자원적으로라도 약간이나마 어려움을 겪게 해야 되는데요. 앞마당과 두 번째 멀티 지역이 견제받은 적도 없고요. 언덕 탱크까지 올려놓으면서 5시를 정말 철벽방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멀티는 정말 불안한 곳이에요. 김대충은. 정기가 센터를 잡고 있다면 테란이 수비 병력 따로 빼놓지 못해요. 그냥 다 가야 돼요. 다 모아서 하나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이재원 선수가 얼마나 편하냐면 수비할 만큼의 병력은 따로 떼놔도 떼놓고 가도 센터를 잡으니까요. 느긋한 거죠. 아 거기에 한 긴데 야 얘 토턴 비디면 죽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죽을 뱃을 최대한 네.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앞마당에 뱃을 한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면 모여있는 병력들이 또다시 빈 곳을 찾아다니고 있고요. 아 정말 빠르기에 이재호 선수의 아 정말 운영에 지금 김대추 선수가 발 맞춰서 따라가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자, 휘둘리고 있는 김대춘 그래도 아무튼 뭐 해처리가 뭐 파고 날아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몰래멀티가 조금의 돈이라도 3시가 자원을 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조마조마 노출되는 순간에 끝나는 거고 여긴요. 아무 커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자체의 흐름은 김재춘 선수가 크게 못해준 부분은 없지만 이 한 번의 머리패딩 네 드랍스 두 개 본진에 떨어지면 이거 정말 네. 이제는 듣게 이런 공격 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그를 날린 다음에 순식간에 몰살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와 이건 정말 좋았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있어요. 플래그로 전병평이 잡았죠. 그리고 나머지 저글링과 디파일러가 어떻게 해서든 9시 멀티 깨주면요 넷이나 어떻게 해서든 간에 현재는 김대준 선수 거거든요. 예, 그런 식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네. 아주 어려워요. 여전히 어렵지만 네. 배틀크루즈 이게 웬 말인가요? 네, 연보선 선수와 빌드를 공유하는 이재호 선수
바로 분양 배틀 응징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수비만에서는 김재철 선수에겐 답이 없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9시, 8시 쪽 멀티 빨리 깨야 되고 이 3시 밑에 5시도 깨고 이러면 배틀 한 주대 뽑고 돈이 없어서 못 뽑는 악순환이 생기는데 네. 이대로 내버려두면 뭐 그냥 머리맨이만 신나게 막다가 이번에 센터를 내가 한번 잡았네? 왜 잡았냐? 알고 봤더니 배틀 때문인 거예요. 야,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파이어벨 몇 개만 섞어주면서 그냥 버티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이재우 선수. 네, 배틀 프로즈 잡으려면 전가 스쿼시가 미친듯이 많던지 아니면 공방 3-3 풀업이 된 히드라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지금 저글링이 9시로 다 같이 달려가도 지금 부족한데 병력이 양분되면서 또다시 9시에 피해를 주지 못했고요. 지금 플래그 쓰고 디파일러로 플래그와 그리고 뭐 배선 다 떨군다라면 그래도 뭐 그렇게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힘든 예지가 하고 있는 거죠. 배틀 나오고 있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울트라 리스크를 가고 있는 김재춘 선수. 울트라 리스크하게 되면 배틀에게는 더더욱 땡큐가 되는 거예요. 그 미션 하나하나 수행해야 됩니다. 3시 살리면서 9시 좀 밀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병력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건이 막 복잡합니까 김재춘. 그만큼 좀 어려운데 근데 경기는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럼요. 빈틈이 많이 보이지 않죠. 9시에 빈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재우 선수가 9시가 밀려갑니까? 네, 잠시 좀 빈틈을 만들어주면서 네, 빨리 가서 디파일 한번 다크덤 치고 잡히기 전에 일꾼을 다 잡아버리는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데요. 일꾼 일단 빼야죠. 자, 이거 파이어백 붙이고요. 예, 아주 미약하지만 이런 식의 피해를 주면서 좀 잠시 뭐 리듬을 좀 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의 가능성을 만들기가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김재춘 선수의 경기력이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급하니까 드론을 지금 먹는 디파일러예요. 그리고 최대 전환은 분명히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겁나 이제 왜 조용하네. 좌절이죠. 좌절. 네. 정말 좋은 판단이야. 배틀 크루저 두 개밖에 없지만 두 개 뿌렸어야 되는데 히드라가 나와도 사업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스피드업도 안 돼 있을 것이고 이거 고작해야 배틀 두 개인데 정말 이게 바로 유통당한 한 거죠. 얼마짜린데요 쟤네들이. 부가격을 해야 되잖아. 몸값 하고 있는 배틀이고요. 바이오벨 맞습니다. 배틀 크루저 때문에라도 더더욱 의지가 꺾인 김재춘 선수. 네. 조금이라도 역전의 끈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역전의 가능성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란이 이대로 실컷 즐기면서 경기하다가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그 잔뜩 정타로 때리고 한 번에 녹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너무 절박한 상황까지 왔어요. 네, 그럼요. 또 배틀하면 스컷을 잘 잡는데 세기 모이기 전에 한 번 더 이걸 잡아줘야 되고요. 잡아도 어렵습니다. 지상군. 와, 진짜 이재우 선수 이런 센터 잡으면서 상대방의 디파일러만 잡아주는 이런 플레이에 김대준 선수가 힘을 키워낼 시간이 없네요. 네. 터널까지 이거 깨지는데요. 2시 쪽에 다수의 뭉쳐있는 명령 플레이그를 뒤집어 멀쩡하네요. 다크선만 쓰다 그냥 준 것 같습니다. 이런 병력이 계속 촉적대가 한 번에 몰살해야 되는데 역시 이재호예요. 메딕도 많아서 플레이가 한 번 정도는 맞아줘도 될 상황이에요. 네. 이거 지금 이재호 선수는요. 플레이가 천지수텀식으로 안 나오면 이게 네와그 드디어 방 5억대 울트라가 나왔지만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초라해 보입니다. 네. 울트라 리스크의 아나볼릭 부스터도 개발이 안 됐고요. 이야, 다크섬 나만 모자르고 이제는 정말 배틀 크루저 때문에도 지상군 때문에라도 진짜 희망이 없는데요. 고객 나오죠. 지칠 만도 됐습니다만 지금 본인 지지 경기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김재춘 초반에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됩니다. 초반에 바이오닉이 흔들리면서 그 이후로 잘 싸웠는데 거점 싸움 뭐예요? 130% 싸워봐라. 초반에 흔들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7-3의 상황을 상대방에게 기회를 줬고 이재우 선수는 그렇게 유리하다 보니까 조금씩 포인트를 쌓아가는 능력이 원래 좋지 않습니까? 난전의 이재우 다음 모습 보여주면서 다이오닉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네. 워낙 이재우가 단단하다 보니까 설마 이재우가 어디서 구멍이 생길까 그 부분으로 포커스가 갔는데 역시 별 문제 없네요. 이재우예요. 그렇습니다. 메카닉 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멀티 다이오닉 안정적인 운영도 좋고요. 배틀 크루저에 가는 연고선 이재호 특기의 빌드까지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확실히 2라운드로 가면서 이 MCJ 로어 선수들의 승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고선 이재호가 딱 버티고 있고 거기에 또 연차는 박지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라운드 높은 승률을 구가하고 있는 승률이고 KTF 반대로
이영범의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미미해지면서 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분위기에서 저렇게 홀로 우뚝 서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전체적인 패션을 끌어올려야지. 이렇게 되면 이영호 선수의 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건재합니다만 분명히 사람은 지칩니다. 뭔가 힘을 그리고 에너지를 증가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쯤 가능할지. 이만 또 MBC 게임으로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팀이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어요. 초반의 분위기는 약간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강해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말 전반적인 안정감, 특히나 헤란다인의 활약을 힘입어 지금 MBC 게임으로는 상위권의 분위기를 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MBC 게임으로 방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승리! 최근에는 웬만하면 나오는 경기 거의 다 이기고 있는 MBC 게임으로